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불은 입산자에 의한 실어가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돼 등산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평창군이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가축 질병과 분뇨 처리 등을 관리하는 대규모 스마트 축산단지 조성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들이 악취 발생과 침출수 등 환경 오염을 우려하며 반발하고 나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양구군의 대표 농특산물인 시래기가 긴 장마 등의 영향으로 작황이 부진해 수확량이 급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일손 부족과 축제 취소까지 이어져 농가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원주시가 단계천에 대한 생태하천 복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서울 청계천처럼 도심 속 친수 공간이자 시민 휴식 공간으로 탈바꿈해 구도심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 TV 뉴스 강원,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